중국 노래네요. 예, 띠리리. 자, 나는 우회전할 겁니다. 네, 우회전 가는데요. 그런데 이런 안 보였어요. 안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아이고 무당횡단을 다시 한번요. 어디부터 나왔는지 동그라미 제가 해드릴게요. 자, 저기에서요. 자, 무당횡단 저 보일까요? 저 보여요? 건너편에? 자, 이제 사라졌어요. 사라졌다가 여기서 튀어나오면은 보이겠습니까? 게다가 앞에 가는 차들이요. 앞에 여기 요차 우회전에 가요. 그런 걸 보면 여기 횡단보도가 빨간불로 보여집니다. 아까는 녹색이었다가 지금 빨간불로 보여져요. 근데 저희 횡단보도 저기 상관하지 않고요. 아니, 나는 우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나보고 어쩌라고요. 코앞에 튀어나오면 피할 수 있어요? 설령 이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 저 보행자 신호를 하더라도 그 난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. 여기까지 안 보여서 이렇게 푸르 튀어나와요. 무단횡단자 2주 진단 나왔대요. 와, 다행이다. 골절 없대요. 붕 떴더니 머리 떨어지면 죽어요. 죽거나 신분인간데요. 정말 천운이에요, 천운. 우리 보험사에서 무단횡단자 60, 블박차 40이래요. 내가 40% 잘못했대요. 질문하신 분은 친구분이세요. 제 여자친구가 교통사고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요. 과연 블박차가 40% 잘못했나요? 아니, 무단횡단인데 안 보여서 튀어나왔는데 보여야지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는 자동차가 더 잘못이다. 보험사 말대로 무단횡단자 60, 자동차 40이다. 무단횡단자 100% 잘못이다. 투표 시작. 60대 40 맞다라는 의견이 4%. 무단횡단자 100% 잘못이다가 96%입니다. 옛날에 블랙박스 없을 땐 절대 50대 50 했어요. 그러면서 운전자가 항상 조심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잘 보고 조심했어야 된다. 근데 그러지 못해서 사고 났다.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. 뭘 어떻게 더 조심해요? 차 한 칸 한 칸마다 아줌마 안 나오시죠? 아저씨도 안 계시죠? 강아지도 안 나오죠? 그러면서 갈 수 있나요? 그건 안 되잖아요. 블박차 빨리 간 것도 아니잖아요. 100대 0 해야죠. 100대 0 해야죠. 저런 사고 아직도 일부 판사는 100대 0 안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. 근데 그 판사가 100번 똑같은 사람 100번이면 단 한 번에 피할 수 있을까요? 사람이 나르고 미리 알면 피해요. 교통사고는 예행연습이 없습니다. 100대 0이어야 옳습니다.